도시락 줘. 앞으로 엄마가 그런 부탁하면 그냥 바쁘다고 해. 아니야. 나도 심심하기도 했고, 너네 운동하는 것도 궁금하고. 솔직히 너 다시 만났을 땐좀 재수 없었거든? 뭐? 재수? 학교에서 아는 척 말라는 건 그렇다 치고, 집에서 눈만 마주쳐도 얼굴 팍 구기고. 아, 내가 언제? 지금도 봐봐. 딱그 얼굴. 네가 네 표정을 못 봐서 그렇지. 내가 그랬나? 암튼 처음에는 좀 그랬다고. 초딩처럼 유치하게 굴고. 근데 오늘은 좀 멋졌어. 아니,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. 아니, 네가 운동할 때 되게 높이 뛰고 그러니까 평소랑 다르게 진지하게 연습하는 거가 멋졌다는 그런 말이지. 절대로 네가. 아, 뭐, 누가 뭐래냐? 어쨌든, 오늘 도시락 가져다 줘서 고마워. 그리고, 표정도 노력해 볼게.